형제자매님들도 계시는데 고향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주십시오. 예. 일어나 보십시오. 일어나. 예. 이 전부 다 새로 왔구나. 새로 한번 안 오셨다고. 하여간 이제 그 우리 고향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같이 인사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. 박수로. 예, 그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축제 보내시고,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우리 제의 수요일이,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. 그래서, 만약에 또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, 우리 성당에서는 수요일 10시 미사와 저녁 7시 30분에 제의 수요일 미사가 있습니다. 그때 잘 참여해 주셔서 사순식이 의미 있게 보내주시면 좋겠고, 그다음에 그 이날 관면되는 것은 그때 말씀드린 저희도 그 금식과 금육 이 두 가지 다 우리 명절 연휴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됩니다. 안 하셔도 돼요. 대신에 그 한 끼 분 정도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하실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본당은 빈첸쇼회에 후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요. 또 뭐 다른 거는 없고 제한테 이제 세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저도 개별적으로 다 세배를 받고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. 죠? 그래서 오늘 미사 마칠 때 강목 받기 전에 서로 딱 한 번으로 서로 인사하고 세배 끝내도록 하고, 대신에 그 세뱃돈을 못 받으시면은 조금 서운하고 해서 나가실 때 제가 세뱃돈을 드리겠습니다.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예. 자, 일어나실 수 서로 우리 딱 악절하겠습니다. 보통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세배할 때 어떻게 해요? 예, 예전부터 우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세배할 때 그 인사하는 쪽에서는 찬미 예수님, 또 받는 쪽에서는 아멘 예수님 하시더라고요. 우리 제 조상들은 그랬습니다. 하여간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자 우리는 찬미 예수님 하고 서로 세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참 우리 보좌하신 분이 감기,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미사경고도 같이 못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. 감기 좀 빨리 떨어지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서로 세배 마치겠습니다. 서로 절 찬미하십니다. 자, 그렇게 하고 강복받고 미사 마치겠습니다. 장음 축복 드리겠습니다. 우리 김신부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.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. 아멘. 이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. 아멘.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이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. 아멘.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. 아멘. 주님을 찬미합시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마침성가 416장입니다.